우리는 사건의 당사자인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손님이 배정되자 기분 좋게 운전대를 잡은 김씨. 어디 갈래? 당기 신혼씨 먹자. 여자분 먼저 타시고 그다음에 남자분 타시는데 두 분 다 처음에 마스크 안 하셔서 좀 죄송한데 마스크 좀 하셔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향기할 시쯤에서 이제 더 욕설하기 시작하셔갖고 날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날벼락 맞은. 만취한 승객의 욕설이 심해지자 본능적으로 녹음을 했답니다. 난 아까 승부한 사람한테 빨리 이 사람을 도망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깐만. 아저씨, 저 정신나겠어요. 금천 요금 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아이고, 지금 막 한참 오래 왔고요. 아저씨, 저 정신나겠어요. 금천 요금 주세요. 증거가 없었으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다는 택시기사. 블랙박스, 그 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 참. 마스크를 안 쓴 여성이 택시에 오르고 김 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 요구해야 되고요. 동행한 남성이 마스크를 사오고 나서야 택시 운행이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고 택시 탈 생각을. 그런 착용을 하긴 하네요.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하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택시가 느리다고 비아냥대던 여성이 기사를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어? 아,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요. 죄송한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저 요금소에 세워드릴게요. 아, 택시를 요금소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드실래? 아니 안 드실래요. 저기 폭행이에요. 앙정 다 잡아당기잖아요. 금천 요금소인데요. 안정 아니세요. 안정 아니세요. 아이고 참. 그날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김씨.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몰고 있지만 만취 손님을 태우는 게 겁이 납니다. 이걸 약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진짜 술취한 시민이 살아서 뒤에서 뿔썩 소리나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니까요. 동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을 갖다가 여기다 하는 거지. 기사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안에 와서 커플을 하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맞지. 진짜 좋은 분들이 더 많은데 일부 손님들이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처음에 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그 제가 이제 피의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 상대방이 그걸 무고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보도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와 종종 시비가 있었다는 그녀. 왜 거짓말까지 하며 신고를 막았을까요? 그 여자분이 통화를 한다. BJ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같이 타신 남자분이 그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두 달여 동안 경찰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참.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대상자가 발열 증세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뤄진 건데 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CCTV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믿을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사연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진재호 씨는 청각장애인을 채용한 택시 회사의 계약직 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쉰이 넘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기분 좋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대.
손님들한테 항상 좀 친절하게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손님한테 되게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대요. 정치 논평도 인생 훈수도 없는 그야말로 조용한 택시. 이제 택시 타게 되면은 안내 문구가 다 오고요. 이제 승객이 아는 택시에서도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을요? 그럼 이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뒤에서 어떤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부터 가격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핸드폰으로 어깨랑 이제 얼굴 쪽 이제 입이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예? 자양동으로 향하는 호출을 받고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진 씨. 오전 7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승객이 배정한 도착지는 자양동이었어요. 건대 근처였는데 이제 타면서 승객이 음성으로 아저씨 여기 분자 엮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못 들으시잖아요. 앞에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거기 키패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 앞쪽 키패드에 그게 전송이 돼서 기사가 바로 볼 수 있게끔 되거든요. 기사님 행선지 바뀐지 모르시죠 당연히. 다시 뒤돌아가세요. 바꾸에서 뒤돌아가시라고. 그러자 여러 번 어깨를 툭툭 치는 승객. 택시 기사가 듣지 못하자 핸드폰에 무언가를 써서 보여주더니 목적지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당시 택시가 위치한 곳은 어디였을까? 편도 1차선만 통행이 되는 후진이 불가능한 길입니다. 이런데 후진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기사가 운행을 계속하자 갑자기 기사님! 이거 문 열어요! 아니 문을 열으라고! 아니 문을 열으라고! 승객은 손짓으로 응답하는 기사의 어깨와 입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내리칩니다. 아니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치면 얼마 아파요. 아... 택시기사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릅니다. 어? 아... 기사가 반대쪽으로 내려야 한다고 손짓하는데요. 문을 열으라고요. 아니 안전 때문에 운전석 뒷문 이렇게 닫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승객은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야... 정말? 어디? 여기. 여기. 네,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빠질 거라고. 아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 기사는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 참. 이유도 모른 채 맞기만 했을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 무너지죠. 그런데 이때부터 회사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날부터 택시 회사로 그 가해자가 이제 저희 아버님에 대한 민원을 택시 기사가 불친절했다 이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승객에게 기사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린 회사. 그녀는 이번엔 경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요번에 또 우리 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또 저희들 또 기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진행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 휴성이시고 일단 한 번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유는 뭐 자기 돈 먹으란 게 있다 뭐 이거죠. 그녀는 아직까지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어렵게 그날의 승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택시 승객은 그날의 택시기사가 청각장애인인 걸 몰랐던 걸까? 블랙박스보다는 그때보다는 차분해 보이는데요? 기사님은 들리지 않으시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내려달라고 한 걸 눈으로 보셨는데 왜 모르신대요? 택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게 경찰이 제재를 했어야 될 것 같던 것 같은데. 네네. 경찰이 제재를 안 하니까. 무슨 제재를 안 했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보셨을 때는 영상하고 사고 처리한 거하고 정상 같으세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 어떤 점인 거예요?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데요. 경찰의 사건 처리가 수상하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랍니다. 택시에서 당장 내리고 싶은 사람한테 뭐 특히 좀 빨리 내리고 싶으니까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안전하게 되는지 저는 생각에는 택시기사가 너무 무서워서 택시기사도 쓰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서워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참. 안 돼요? 눈은 있잖아요. 꼭 봤잖아요. 안 내려줘. 그죠? 모른 척을 해요. 두려워서 더 그랬어요. 강력범 되고 그 택시사는 지겹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했지만 운전석 뒷문이 열리지 않아 공포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우려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의뢰를 받은 거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한 거를 그냥 신경 삼아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후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와. 늦은 나이에 택시운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던 아버지. 낯선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현재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저희 아버지 열심히 사셨거든요. 아, 근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도 있으신데 택시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딸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오래됐고 그 사건 이후에도 그분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4,261건으로 하루 평균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 기사들이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상황. 금살벽이 그렇지, 나무지니까 속갱가였어. 소리 없이 지나가는데 화를 세워가지고 문을 열어서 저를 폭행했어. 아줌마, 강도 만나보셨어요? 그러길래 싹 훑었어, 뒤에까지 다. 왜요, 그래, 뒤에 놈이. 왜긴요. 글쎄 강도를 만났던 안 맞던 그게 무슨 뭐가 이렇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아, 안 만나봤으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택시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들을 입수했습니다. 그 속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블랙박스를 떼어내려 합니다. 운전기사가 막아서자 모자와 옷을 벗기고 발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승객을 태우고 국도를 달리는 택시. 그런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계속해서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와. 택시기사가 손을 뿌리치자 운전석 안전격벽을 부시고 던집니다. 15분간 폭행은 이어집니다. 한 손으로는 주먹을 막으며 운전과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던 택시기사. 아 지금 큰 사고가 나요. 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사고가 나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넘으려고 그래서 사원 졌어가지고 검사가 항상 이렇게 고조 역할을 하는 길밖에 없다더라고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승객은 물론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상황에서 기사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고, 그런 행동들을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잘못된 피해의식들이 화풀이 형태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공격적 행동을 한다라고 해줘요. 아, 참.